볶아주는 거예요. 아, 그럼 덜 퍼지죠? 아, 정확히 하시네요. 요리 잘 하시잖아요. 이 정도만 하신 다음에. 아, 조금만 봐도 맛있겠네요. 두릅을? 두릅은 두 번에 나눠 넣을 거예요. 왜요? 처음에 들어가는 두릅은 이제 좀 익혀서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좀 아삭아삭한 느낌. 이건 뭡니까, 이거? 이건 치킨 스톱을 준비를 해주신 건데. 뭐요? 치킨 육수. 치킨 육수요. 이거 다 달려면 한 30만 원 되겠는데요? 이게 4,300원이라고요? 아니, 왜 가격이 좀 다르는데? 아, 저 치킨 스톱 하는 게 어려워요. 36만 원. 이렇게 크고 그런 게 팔고. 여기에 입은 춧장은 한 200만 원 들어요. 이건 또 뭐예요? 감자칩, 감자칩. 감자칩을 아, 할 텐데. 전분 뺀다. 그렇게 해서 빠져요, 전분이? 전분은 벌써 이렇게 빠진 상태예요. 아, 그러네. 이야, 참 끼니네. 참. 언제 이런 거 배웠대? 참, 희한하네. 20년을 하셨다잖아요. 20년을 하셨다잖아요. 누구한테 배웠어요? 기름을 이거. 어, 기름은 또 왜 발라요? 왜 발라요, 그거는? 이거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수분을 좀 날려갖고 꼬들꼬들하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감자 없으면 안 해 먹어도 되죠. 그럼 다른 요리 아니에요? 그럼 올리브유만 드시라고요? 그게 아니라 전자레인지 없으면 어떻게 전자레인지? 전자레인지 없으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. 레이버 처음으로 화냈어요. 레이버 처음. 왜 하필 내 질문에 화가 나죠? 아, 레이버도 화날 만하죠. 짓궂어 보이네. 아, 레이먼도 화날 만하지. 냄새가 좋아. 그냥 일단 이렇게 바로 끓이시고요. 이제 소금 넣으시고. 시청자 여러분, 이렇게 다 하시려면 한 36만 원 드니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. 적금부터 깨시면. 집 저 전세 내놔야 돼요. 이거 안 됩니다. 아니에요, 달래. 이거. 요새 달래 맛있어요. 어, 향. 달래는 나중에 향 때문에 넣으시는 거니까. 향이요? 진짜 맛있겠다. 네. 향이라면 그쪽 안 넣어도 되는 거죠. 향이, 향이. 향을 싫어하시는 향이니까 안 넣어도 돼요. 아, 굉장히 힘드네요, 칼들은. 아, 달래 요새는 시장 가니까 엄청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. 달래요? 요즘 아주 봄. 봄이니까. 저는 이거는 진짜 스테미너 식으로는 정말 인정을 하는 게 이 봄나물이요, 봄에 졸린 그 충곤증을 좀 없애주는. 아, 그래요? 네, 그런 역할을 해줘요. 왜냐면 비타민이 많아서. 네. 아, 이거 치즈 넣네요. 야,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없으면 파마산을 넣으셔도 된다. 그래, 저런 건 없지, 집에 다. 저런 그냥 피자 시켜 드시고 나면 그래, 그래, 그래. 봉지 남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많이 한 거시네요. 일단 그럼 피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저거 아, 그러면은. 나머지 일단 넣는데? 일단은 그럼 피자를. 뭐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거. 하나 시키시고. 그 다음에 치즈를. 아, 아까 힘도 없다고 했어. 아, 정말. 두 번째 드럼 넣어, 두 번째 드럼. 아, 이게 벌써 비주얼이. 약간 허브처럼. 어, 아니 이게 색깔이 벌써 이걸로 먹어야 돼. 봄 내음 쫙 나네. 아, 저거 저렇게 하시니 파릇파릇. 다 했다, 다 했다, 다 했다. 파릇파릇하잖아요. 여기다 뭘 또 부셔넣으려고 그러나 봐. 오, 냄새 너무 좋다.